이렇게 전투진지를 차지했습니다.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우리 혁명 무력은 서형화, 경량화, 다종화된 우리식의 첨단 핵 타격 수단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침묵해려는 입장과 의지를 이미 백악관과 펜타곤에 정식 선고하였습니다. 사실 저 김간진님 같은 사건은 우리의 목표로 된 일건의 가치도 없는 인간 침밀이고 인간 어답입니다. 저놈의 새끼죠. 생긴 상통 좀 보십시오. 굶주린 잿빛 승냥이 상통에다가 움푹핀 두 눈깔은 얼마나 잔인하게 생겼습니까? 저런 놈이 감히 우리의 최고전을 못하가는 개수작을 지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? 한시와 빛 때려잡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볼토 대상입니다. 정말 천백번 갈갈이 찢어 죽여도 우리 이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이미 알아둘 만큼 남수선 계례 당자들과 저 김간진 새끼와 같은 군사강들에게 철처 같은 경고서를 보냈습니다.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. 이런 진민주공들 군사강패들에게 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그놈한 상송을 내린 이상 이 세상 국가들을 따라가서 이놈의 새끼들 그저 시정전 없이 수통처분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저 김간진이 같은 아이들 괴뢰 국방부 장관은 둘러 아신 이런 괴뢰 당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. 또 이 한치 앞뒤 잡을 줄 모르는 이런 천치들, 이 천치들 전쟁 대포밥으로 내모는 미군들도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. 이제 보십시오. 화를 톡톡이 당하지 않는가. 저 김간진 새끼 같은 전쟁 대결 방신자, 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선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지금 우리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이런 분분초초를 다투는 폭발 전야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그저 이제 명령만 내리면 우욱하고 밀고 나갈 판입니다.